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계곡에 가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은 좀 존나게 멋있는데 대학교 친구들하고 또라이들하고 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총 5명에서 남자애들끼리 갔는데 저 빼고 다 병신이에요. 저만 정상인입니다. 거기서 가는 애들 중에 지인분께서 거기 글램핑장을 하신다 하셔서 그쪽으로 가려 하는데 가는 길에 저를 태우기로 했는데 이 개들이 지들끼리 국밥 처먹고 온대요. 아마 계곡으로 갈 것 같은데 브이로그 재밌게 봐주시죠.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네요. 모르는 사람들이네. 죄송합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빼고 다 병신이에요. 새끼들은 뭐 벌써 자? 야, 한지성 타자마자 잤어. 타잤냐? 저 빼고 다 이제 자는 척이지? 그리고 우린 가나안 먹어. 씨발들아, 난 집에서 밥이랑 김치랑 먹었어. 얼마나 걸려요? 1시간이면 갑니다. 우리 오늘 계곡 가는 거지? 아니 강이라는데? 임진강 하류. 강이야? 임진강 하류에서 우리 강에서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 잡는데? 강이야, 씨, 지랄하지 마. 네가 강이라고 지금 말했잖아. 강강, 강강 술래임. 오늘 저희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캠핑장에 도착을 합니다. 일단 아, 캠핑장이야? 네, 거짓말하지 마. 글램, 저희만 있는 약간 글램핑. 글램핑장이라며? 그래, 글램핑장이라고. 캠핑장이라며?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노는 데는 계곡이야? 돼지고기야? 이불 가야만 있으라니까. 이불 다섯 명 처음 모인 자리니까 술 안 먹고 롤 오인큐. 우리 처음 모였어? 롤 오인큐. 롤 오인큐 가야지. 그리고 기대하세요. 아무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시는 뒷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다. 얘 감사합니다. 바로 가자. 계곡으로 가서 갈아입자. 가서 갈아입자. 차 타고 갈게요. 야, 근데 차 타고 가면 네 차 좀 젖을 수도 있어. 우리 옷 젖어서. 상관없어. 바로 계곡으로 달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알레스 기릿. 저희는 지금 글램핑장에 도착을 하고 바로 계곡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귀에 벌레 들어왔어. 아, 차에 벌레 들어왔어. Let's go. 도착을. 아니 사람 계신데? 이 새끼 얼마나 짜.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짜줬어? 아니 이거 막 가만히 있어봐 카메라. 얼마나 많이 짠 거야 대체? 아 뭐해? 저희는 깊은 데로 가기 위해 아래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좀 많이 내려갈 예정이에요. 야 쪼리 벗는 게 더 편하지 않냐? 발가락 찢어질 것 같은데. 멋있다. 한 시간의 암벽 군반 끝에 계곡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그냥 수영장이에요. 야 바로 다이빙 해라. 저기도. 안녕하세요. 야 깊다. 이 정도 아, 버섯이야.
어 저기요 혹시 여기 12년째 수련만 하고 계신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혹시 본 적 있나요? 아 그 아 그 아저씨요? 네. 아 이쪽으로 가시면 있을 거예요. 아 저쪽이요? 네. 아 저기 있군요. 아 와 저 확실히 멋있네요. 그러면 밥도 안 드시고 12년째 여기 계시는 거예요? 밥은 먹지. 아 밥은 먹어요? 아 그래요? 아 12년째 여기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 네, 여기 저희 집이에요. 아 집이에요 여기가? 좋다. 아 저 가져오시면 안 될까요? 아, 아 안 되는데요. 일단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한번 훈련을 해보죠. 아 뒤에 물이 너무 들어가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가 다이빙할 장소입니다. 아 빨리 해! 거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우리 아까 다이빙하다 검사했을... 제가 계곡에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서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다이빙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에 계곡에 가면 100만 원을 줍지 않을까. 야 너 너무 가까이 뛰었어. 박았지? 쟤 박았대? 아 지성아 빨리 올라가라. 발이 닿을 줄 알았는데 될 것 같지? 네 일단 죄송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야 뭐해 뭐해. 못해 아 해라. 야 내려. 아 지금 다이빙을 한 번씩 했는데 아 별거 없네요. 그치? 나 못해. 겁나 무서워 저거. 별거 없는데 위험해서 안 하는 거. 밤새결에서 아마 다들 부끄러워가지고 답답했어요.